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 환불해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빗대서 하는 말로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교환 환불 제도를 정한 법률을 레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교환 환불 제도가 편입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를 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교환 환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1년 이내에 주행거리는 2만 킬로미터 이하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다시금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엔진과 같은 동력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등등 중요 장치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여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장치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여 3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중요 장치이건 그 외 장치이건 간에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면 언제든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인도받고 1년 이내에 수리를 이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여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교환이나 환불 청구는 반드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자동차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받는 것이기에 2년 이상이나 자동차를 이용한 다음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만 불가능한 것이지 수리비나 감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전적 배상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이 정하는 교환이나 환불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교환이나 환불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지급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교환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그동안 자동차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수리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 하자 있는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감가 손해나 경락 손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